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8명 더 나왔습니다.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에서 13명, 춘천과 홍천, 철원, 양구, 인제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.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,126명으로 늘었습니다. 한편 어린이집과 관련해 이틀 새 13명이 확진된 태백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. 태백시 보건소는 기존 어린이집 확진자의 가족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